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27대를 하천에 집어던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어제 해당 남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. 이 남성은 지난 6월 9일과 12일 서울 성북구의 따릉이 자전거 27대를 세 차례에 걸쳐 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범행 이유는 가정불화와 교우관계 문제로 울화를 풀 방법을 달리 찾지 못해 따릉이를 내던진 걸로 전해졌는데요. 누리꾼들은 따릉이가 무슨 죄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